70년생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다. 제 13살이에요. 아? 13살. 윤석열 나이로? 네. 네. 겁나 어리죠? 아, 근데 20살 차이. 왜 윤씨는 왜 그런 나이를 맞는 거야? 우리나라만 이 샘나이를 하니. 한사 어려지고 싶은 거 아니야? 외국이라는 거 맞아요. 얼굴 나이는 당연히 다 좋은데 그러면 쌤이 두 살이나 어리게 살 수 있어. 우와. 너무 좋았어. 네, 쌤은 와. 우리는 평화로운. 근데 14살이야? 평화에 맞는 거 같아. 그건 아닐 거야. 생일 생각하고 돌아갔네. 어, 야, 그럼 너 왜 13살이야? 너 생일 지났어? 아니요. 13살. 아. 너 지났어. 평화가 싫어. 야, 그럼 나 열네. 너는 13살. 근데 학번 때문에 족보가 한번 보인 적이 있는데. 새로운 91년생. 우와! 내가 공부학번. 공부학번 90년생. 근데 어떤 공부가 이제 저기 공부라고 그런 친구가 없거든. 알고 봤더니 얘는 공부학번. 90년생인데 친구들은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 다 먹어놨더니 여기랑도 친구 돼가지고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있어. 살 차이. 근데 가끔 화나면 나이도 어린 게 개긴다 이런 말을 계속해. 싸울 때. 언제 짜증나신 거? 그럼 이제 늙은 게 어디서 보이는데? 근데 이제는 약간 조금 현대어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그렇지. 이렇게 10년 넘게 친구로 살았는데 약간 뭔가 다툼이 있으면 나이도 어린 게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너 생일 언젠데요? 10월 15일. 10월 15일이요? 오, 야, 지우랑 되게 비슷한데. 10월생들이 좀 지우가 성격이 안 좋지 않나? 그렇죠. 아, 너무 찬사 같아서 살짝 뽑은 친구가 안 좋은데. 10월생들 이게 10월생이 성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왜요? 이제 8, 9월에 이 대협이 햇빛이 딱 사라지는 10월 가을이 오면은 이게 햇빛을 맞는 양이 줄어서 사람이 우울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너를 품고 있었던 어머님도 그 가을 타셨을 거야. 그 영향이 애기한테 딱 들어가면. 아, 그래서 가을. 애기가 슬퍼지는 거지. 겨울에 태어나면 더 슬픈 거예요? 아? 겨울에 태어나면 더 슬픈 거예요? 겨울은 햇빛이 있죠. 겨울은 이미 추울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여름에서 가을 갈 때 햇빛이 없어지는 그런 봄에 갑자기 사람들이 그 봄에 그 광인이 나타나는 이유가 햇빛이 점점 많아지고 조증이 올라오니까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봄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 이렇게 머리에 꽃 달고 달리는 나냐? 아이고 제 봄 와서 지금 정신 나갔다 이런 것들이 드라마 클리셰였어. 아니요, 근데 나 선배들이 속기는 이해 안 돼. 자, 미안하지만 숙제를 수업을 좀 가면 안 될까요? 네. 자, 투부정사 한번 가보기로 하던데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영어로 하면 투. 인피니티. 어떻게 알았지? 투 인피니티브라고 얘기하고 투부정사 인피니시 무슨 말이에요? 인피니 부정. 부정입니까? 무한해. 무한입니다. 무한. 아. 그래서 투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일본 놈들이 초월 번역을 한 것이다. 원래는 투 무한사입니다. 무한사. 투 무한사. 투 무한사. 자, 부정사라고 하는 저 무한사가 투의 모자를 썼다라는 거고. 그러면 원형 부정사는 뭐냐라고 하면 베어 인피니티브라고 해요. 베어가 무슨 말이야?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부정사. 그래서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으면. 자, 그럼 투부정사가 이제 부정사다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 뜻은 이거예요. 투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품사가 전해지지 않은. 자,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 투부정사는 세 가지의 품사를 가졌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분류한 것은 일본 놈입니다. 역시. 영국 놈도 미국 놈도 아닌 일본 놈이야. 지들이 뭔데 남의 번호를 주려고 바꿔줬어? 자,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어민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든 투부정사를 넣어서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문장을 연결해주는 품사가 누구였지? 접속사. 접속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종속 접속사의 어떤 것의 축약은 투부정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맨 처음에 배웠던 종속 접속사의 축약이 준동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부정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명사였던 친구가 축약이 돼서 명사자리 축약이 돼서 명사용법이 되고 형용사자리 축약이 돼서 형용사용법이 되고 부사용법이 돼서 부사절을 축약해서 부사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하나만 예외가 있는데요. 하나만 예외. 자, 명사절 동격을 축약하면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 되는 예외만 좀 존재하고 나머지는 원래 품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무슨 말이에요? 동격은 명사절이잖아. 동격 몰라요? 알걸요?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하면 동격 뜻은 뭐냐? 이 앞에 있는 추상 명사를 설명해주는 명사절 접속사인데요. 처음 봐요? 그럼 처음 보면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명사절인데 해석해봐도 이거야.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추상명사를 형용사처럼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동격이니까 명사 취급을 하고 있어, 저 절을. 근데 해석해도 아까 쌤 형용사처럼 해석했잖아. 그래서 축약이 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됩니다. 네? 얘도 축약 이렇게 돼. 그냥 노션 투 오베이 에이즈 오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용사용법 취급을 받는다. 이런 예외만 존재합니다. 저희는 문법을 다 배운 듯 하면서 안 배웠네요. 구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쌤 그럼 저 그 문법 클린이 제가 아는 부분 안 받고 모르는 부분 와서 받았네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 저 알아요. 뭐 모르는 뭐를 모르는데? 아, 저 일단 투부정사 잘하고요. 그 형식 또 좀 모르는 건데 초반 부분밖에 모르는 거야. 아 그래요? 처음부터 딱 그럼 너는 그냥 여기서 똑같이 들으시면 되고. 아 근데 쌤 저 관계대명사 잘해요. 관계대명사를 잘한다고? 네. 그럼 나머지 못하는 거잖아. 아 근데 아니 다른 것도 잘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클리닉을 들어오면 네. 처음부터 다 해야 됩니다. 아, 그건 좀 그런데. 클리닉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됩니다. 몇 시간이에요? 어? 몇 시간이에요, 클리닉? 4시에 오면 5시까지 하지 않을까? 1시간? 네, 그러면은. 아니면 30분 정도? 그 짧게. 클리닉 그 영상 찍어서 혹시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쌤이 언제 영상을 또 찍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출감인데 겨우 쪼개서 하는 시간에 딱 들어올 거면 들어올 거 아니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투부정사는 이제 그렇다라는 점을 일단 가져와 주시면 되고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을 모두 취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이 투부정사들의 각각의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지만 고등부에서는 문제 안 내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뭘까라는 여러분들의 나름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고등부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 줄 해석을 위한 그 중학교 3년 내내의 과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용법이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고등부 할 때. 대신 내신 시험 때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 내신 때 구분하는 방법은 해석을 통해서 밖에 없을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일부 모양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보일 것이다. 그게 헷갈릴 거라면 해석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용법이 있는데 그냥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은 동명사 용법입니다. 동명사 용법. 동명사도 어느 무언가에 명사절에 축약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느 명사절에 축약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 축약인 것이 있고 정말로 그냥 동사를 명사화 하려는 이 목적 하나의 단어들도 있어. 근데 이것은 이론적인 거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쌤이 길게 잡고 있지는 않을게요. 알았지? 준동사를 축약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다라는 말이 나와있어. 전치사 다음에 이 coming along today라고 하는 친구는 저를 축약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축약할 수가 없고 동사 자체를 명사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해됐죠?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도 하지만 자,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음을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라. 네. 뭐 네? 자, 이제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다음 부분이야.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다음 장이다. 자,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게 어떻게 돼야 할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거 어떻게 배웠을까? 투부정사랑 동명사 구분하기. 미래지향적이면 투부정사. 네. 과거지향적이거나 현재지향적이면 동명사. 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학교를 위한 것이고. 봐봐. 그럭저럭 하는데 성공하다. 이거 미래지향적인가요? 아니요. 뭐 할 여유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가요? 아니요. 아니야. 아? 뭐라고? 동사에 따라 나뉜다. 미래지향적인가 이 두 친구? 미래지향적이라고 우리 완전히 말할 수 없어. 그냥 동사에 따른 용법인 거. 이해했습니까? 동사에 따른 용법일 뿐이다. 다음 한번 볼까요? 서제스트 현재 과거지향적입니까? 푸드 오프 현재 과거 지향적입니까? 아니요. 이메진 현재 과거 진행적입니까? 컨스가 현재 과거 진행적입니까? 디네 현재 과거 진행적입니까? 마인드
현재 과거 진행적입니까? 아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단순히 쉽게 배우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이다, 현재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말했을 뿐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야? 그냥 진짜 레알 암기야. 레알 암기다 이 말이야. 레알 암기. 얘는 진짜 레알 암기. 얘는 고등부 때까지 시험 나옵니다. 레알로 암기다. 레알로 암기. 멸로 암기. 그럼 쌤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저거 다 적으라고 개인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와. 와. 너무 좋았어. 자 그래서 쌤 이거 빈칸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쌤 빈칸 이거 안 채울 거예요. 틀렸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품격에 맞게 이론적으로 공부할 것이다. 알았지? 근데 집에서 부모님이 화낼 수 있으니까 적어 넣으세요. 투부정사 미래적 의미, 동명사 과거, 현재 지향적 의미. 하지만 틀렸습니다. 마음속에 두고 있어. 알았어? 자, 우리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만약에 의체한 수업이 너무 힘들고 하면 다른 쌤 만나러 가야 되잖아. 그때는 투부정사는 미래다. 동명사는 현재 과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세요. 아님. 그거 틀렸음. 속으로 얘기하세요. 알겠지?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거 알아? 쇼츠에서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동명사는 투부정사, 동명사의 의미 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투부정사는 동명사를 같이 취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고, 대신 거기에다가 의미가 달라진 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중2와 고1 내신 시험에 나오는 거 반드시 필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히 암기해 주셔라. 고1 때 깜짝카드로 한번 시험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해석을 똑바로 했는지에 대한 트릭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무조건 내신 범이다. 무조건 내신 범입니다. 무조건 내신. 1차 이거 시험 봤나요? 또 기억 안 나시죠? 쌤이 발산중 할 때, 발산중 1학기 가르쳤는데 나 이거 가르쳐 보는 거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 발산중 쌤이 의치한반 하기 전에 발산중 2학년 1학기 담당이에요.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전성. 천재는 이거 범위 아니었었다고. 천재? 이래요? 안국준, 동아유. 동아유는 진짜 문법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동아유. 동아유는 진짜 문법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고 있지. 근데 비상 김? 대체 발산 장성은 왜 그런 교과서를 선택했을까? 자, 그래서 여기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요거야말로 투부정사는 미래지향, 아임에는 과거지향인 것이 명백합니다. 과거지향. 여기야말로 투부정사가 미래고 여기야말로 동명사가 과거입니다. 자, 근데 여기 표에서 뭔가 이상한 거 보이지 않나요? 누가 말했죠? 지민인가? 스탑 뭐가 이상해? 투부정사. 스탑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아니, 뭐야? 스탑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고,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스탑을 왜 굳이 넣었는지 모르겠어. 스탑을 넣은 이유는 교과서가 다루고 있어서다. 중학교 교과서가 다루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동명사 나온 거에다가 ing랑 투부정사 차이 요지랑 이거나 다름없는 건데 굳이 여기서 끼워놓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스탑은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입니다. 목적으로. 오케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문법이다.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나. 네. 자,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거 다 해야 되겠네요. 이게 봐요. 예. 아니.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 어, 숫자 안 늘어났어. 59. 와. 오. 자, 59까지? 제 무아지경으로 수업할 뻔했네. 감기 걸려. 자, 근데 너네 실제 책은 페이지 다를 수도 있잖아. 맞네요. 59 아니에요? 맞아요. 59 맞죠? 예. 아, 깜짝아. 그리고 재벌 영작 숙제 해오시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네. 홍해나 숙제 또 있죠. 네. 영상 얼른 다 보세요. 아, 영상. 숙제 데일리 영작 선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영상 너무 귀찮아요. 어?